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자연이님은 여기 혼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멍멍이들이 엄청 반겨주는데, 야, 끝내주는데 사시네. 안녕하세요. 아, 집에 계시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이거 집 옆에 계곡에 물 내려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야, 이게 뭔 꽃이지? 뭔 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겨울에 잘 보냈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겨우내 적적하진 않았어요? 예. 아. 야, 아니, 겨우내 여기 눈치 오느라고 힘들었겠어요. 하피가 말받기 치지는 못해요. 아, 치지는 못해요. 뭐, 처마 끝에 타. 지붕에 내려오는 눈. 예. 이만큼에 대고 왔는 눈인데, 키 하나. 아. 그렇게 하피를 싣고 요 땡, 걸어가면 바다 밑으로 그냥 빨받아. 지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죠? 18년 만에. 예. 왔는데, 너무 많이 왔다. 예, 예. 아, 오늘 날씨가 이거 엄청 뜨거운데요? 예. 40분인데.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10시도 안 됐는데 하면 이렇게. 예, 아침 10시도 안 됐는데 날씨가 오늘 11시 12시 되면 요, 요 밖에 눈구가. 야, 오늘 날씨가 희한하네요. 그죠? 아. 내일이가 오늘보다 더 뜨겁대. 내일이가요? 아. 그래 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비가 한때 와요. 예, 오늘 저기 요, 저기 요즘 나무를 좀 뜯었어요? 지금 요 안쪽 나무 멀었대요. 나물이 멀었어요? 어, 지금 5월 한 20일 좀 돼 가야죠. 산에 나물 뜯어. 아, 5월 20일. 아. 이렇게 뜨거우면은 나물 뜯어 가지고 못 와. 너무 더워서 그죠? 아. 그래. 야. 여기 주로 무슨 나물이 많이 나요? 이제 취나물하고 취나물. 예. 미흡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곤드레. 곤드레. 곤드레하고 단풍치. 예, 단풍치. 그게 이제 주로 막. 예. 개미춘 이사도 그런 나무는 뭐 나무 숫자가 많은. 아무래도 뭐 좋은 것만 뜯어 오죠, 뭐 그죠. 그렇죠. 예, 예. 들어오고, 나쁜 건 안 뜯어. 예. 아. 이 말이 이렇게 뜨거우면요. 뜯어도 못 가서. 힘들어서 그죠? 예, 네, 네, 힘들어서. 뜯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한데 뜨거워서. 무거워서 그죠? 예. 네. 이 집 지은 지가 한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거의 200년 넘었죠. 200년요? 5대를 내려오니까. 아, 5대를 내려왔다고요? 5대, 이제 내가 와. 이제 4대째고 내 밑에 큰 아들이 이제 4대를 나가는데. 예. 200년이 넘은 집이네. 한 80년도 한 300년 가까이 됐어요. 거의 300년 가까이 된 집이구나, 이게.
오델리로 오니까. 이게 이 집이, 예, 여기 보시면은, 아, 이 대들보가, 예, 만만치 않죠, 그죠? 목재를 엄청 좋은 걸 써갖고 잘 지었습니다. 예, 마루가 아주 그냥 반들반들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부엌이고, 아따, 예, 지금도 불을 떼고 있네요. 아, 솥이 반들반들하네요. 뒤안이, 야, 여기 완전히 뒤안에 안방 봐요, 안방. 큰 돌이 있네. 예, 돌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쁜데요. 야, 이게 고사리가 있네. 고사리를 좀 뜯어 오셨네. 고사리 좀 뜯으셨네요. 이게 고사 이게 세 번째 끊는데. 아, 그래요? 진짜 뜨거워가지고. 저거 완전히 자연산인가요? 여기 이건가요? 그렇죠. 아. 전화 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만 깨가나가지고 못 올까. 아. 내일 아침에 해등지는 내일 아침에 끝까지 돼. 이른 아침에 그죠? 좀 시원할 때. 새벽에 일날 끝까지지. 예. 그거 고살 끝다 보면 더운 거. 아, 지금 너무 더워. 야, 이거 뭐 한 아직 5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더운 이 날씨가 이게. 그러니까 날씨가 옛날 아니고 자꾸 틀려진다 이건지. 맞아요, 그죠? 아이고. 5년째 내가 계속 온도를 내가 맞춰보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라. 달라. 틀리고 뭐 이게 원래 온도가 어떻게나 하면 이 4월 온도가 한 9월 이래 온도가 지금 된다 하더라고. 예. 지금 예. 3월이면은 4월 어느 정도 쭉가야 되는데 이 4월에 이러고 쭉으면 안 되거든 지금.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는 밖에 잘 못 나가셨겠어요. 아니요, 뭐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예. 눈을 좀 쳐줘요? 많이 오니까 예. 저 나무가 뭉쳤다 뭐. 저 나무가 높은데 되게 눈이 뭉쳐요 미려. 면 사무소에서 눈을 좀 쳐줘요 여기? 없다고 보겠어. 예. 눈을 여기 저 하늘솔 꺼짐. 예. 저거 우리 집 들어온데 요 산거리 꺼짐 하루 이틀 반나들 걸렸어요. 예. 눈이 많으니까 폭해이고. 아. 눈을 버릴 데 없어가지고. 아, 눈을 쳐주긴 쳐주는구나, 그죠? 쳐주죠. 그러니까 아... 저게 하루 밤, 예. 저쪽에 또 우터, 그게 하루, 예. 소인말 하루, 그럼 4일 하고 우리 집 하고 5일, 그건 한 일주일 걸렸어요. 아, 눈치 우는 데만. 봐 주는 데가. 예. 그래가지고 또 저 한양기 수곡 분교라고 있어요. 예. 저 안에. 저 안에. 예. 저 안에. 그 전봉기라고 하는데 이 학교. 뒷길로 가지 말고 학교 예. 앞길로, 앞길로 올라가는 전봉기라고 하는 거기도 한 사람이 살죠? 그 한 사람이 사는데 예. 그 사람 그 옥쪽에 눈밭에 산이라고 읍당국에서 눈 쳐주게 애를 먹었어. 아. 그래 두 대가 올라가 쳤어요. 야, 그래도 한 가구 사는데도 쳐주네요, 그죠? 그리 사람이 급하면 그 귀를 안 들면 죽었다 하면은 옥타고 저가 챙겨이 그래가지고 두 번 눈 오는 걸 쳐가지고 없다고 올해 돈 많이 들었어. 아... 그거는 포크레이가 두 대가 쳐가지고 예. 4일씩 걸렸어요. 아이고야. 그럼 멀잖아 저는 막 저 골짜기. 얘는 몇 배지요. 아이고야. 그래 그 한 사람을 치고 이쪽 골에는 사람이 살아서 눈이 많이 오니까 예. 그만 저 밑에 신기 예. 일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 그만 겨울에는 빠져나갔자 눈 많이 오니까. 그 여름은 이제 이래 예. 가지고 한 5일간 여기는 참 이게 경치도 좋아요. 뭐 경치가 좋아요. 참 이게 얼마나 좋나 이게 앞에 참 내다보고 너무 좋은데 예. 난 이 골짜기 저기 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 물은 좋아요. 예, 물은 끝내주는 것 같아요. 물 하나는 여기서 이 물만큼 예. 좋은 그죠? 예, 물은 진짜 여기가 물 양도 많고 예, 물 양도 많고 예. 저기 안에 폭포도 한번 구경 한번 갔다 갈게요. 가는데 예. 그 내가 예. 아주 소나무가 길바닥 잡아서 사람이 곧 칸으로 빠져 댕기면 되긴 아,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눈 많이 와갖고 설해목이 졌구나. 예, 예. 그죠? 그게 아주 내가 뭐, 예. 끊어 늘어놨어. 아, 그렇구나. 사람 다니서 끊어. 예. 폭포가 있어가지고 끊어 늘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예. 한번 가볼게. 그리고 칸을 내가 어제도 그 오늘 갔다가. 예. 그래도 왔는데, 그 칸을 살짝 빠져 댕기야 예. 이게 뭔 꽃이야? 야, 꽃 되게 예쁘다, 이거. 예. 어허이. 여기는 아마 상추가 이게 먹게 생겼는데요? 상추가 먹을 수가 있겠는데? 야. 야, 이거 곰치가. 곰치가 아마 쌈 싸먹을 정도로 커버렸네, 여기는. 하얀 민들레가 아주 그냥. 예, 토마토도 심어 놓으시고. 진짜 여기는 물 하나는 끝내주는 곳인데 야 여기 집 옆으로 물 내려오는 거 보세요 아이고야 물이 끝내주네, 끝내줘. 예, 여기도 밭이 참 좋은데, 비닐 하나만 딱 쳐놓으셨네. 아유, 예, 농사를 많이 안 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힘이 드시니까. 예, 요 위로 올라가면 예, 폭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폭포 좀 구경 좀 하고, 야, 여기 물 보세요 여기.
아, 저 나무가 쓰러졌네. 많이 쓰러졌다, 야. 야, 이게 폭포로 가는 길이 다 망가졌네. 와, 이게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야, 이게 설해목이거든요.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눈 무게 때문에. 왔다. 예, 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야, 이거 사살 가야 되겠는데. 어우. 어이구. 야. 난리도 아니다, 이거. 오. 야. 오, 여기. 야, 나무가 이렇게 굵은 소나무들 있잖아요. 예, 저 부러진 거 보세요. 이 눈 무게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나무가 뚝뚝 부러졌어요, 그냥. 예, 여기만 부러진 게 아니고, 저 옆에도 보시면. 예, 저기도. 예, 나무가 이렇게 뚝뚝 부러졌잖아. 아, 이게. 예, 눈 무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이게, 어휴, 막 소나무 가지가 뚝뚝 부러져 있어갖고, 길을 다 막아버렸네. 야, 아, 오래간만에 왔네, 여기. 야, 물내려 오는 거 봐라. 예, 지금 오늘 5월도 안 됐는데, 예, 여름 날씨처럼 오늘 날씨가 덥거든요. 예, 폭포 있는데 오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야, 예, 물량이 엄청납니다, 여기도. 예, 오늘도, 예, 멋진 곳에 왔다 갑니다. 예, 지금 여기 자연인님은 이 골짜기에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막장. 말 그대로 그냥 막장입니다, 막장. 물 좋고, 산 좋은 곳입니다.